검은색 모델도 나옵니다. 이건 5000C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늘은 베이트 캐스팅 릴 중에서 클래식 모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의 아브 앰버서더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베이트 캐스팅 릴의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에 진짜 정확히 딱 어울리는 바로 베이트 캐스팅 릴이 그 스웨덴 아브 앰버서더 릴이에요. 지금도 인기가 대단히 많고 60년대에 태어난 그 모델이 뭐 별로 바뀌지 않고 아직도 그 레플리카 모델들이 계속 스웨덴에서 생산도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회사는 퓨어피싱에 속해 있는 그 미국 회사로 변질돼 버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그 수집하는 콜렉터들, 수집가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수집가들의 말단에 한 구석에 잠깐 속했던 뭐 사람이고요. 다 지금은 처분하고 남아있는 이 앰버서더 모델이 뭐 한 열댓 개 정도밖에 이제는 안 돼요. 뭐 종류별로 다 갖고 있었다가, 다른 친구들을 준대거나 뭐 그래 버렸고요. 외국 친구들하고 진짜 제가 갖고 싶어 했던 것만 좀 몇 개 좀 이렇게 남아 있는 정도예요. 앰버서더 베이트 캐스팅 릴이 유명해진 이유는 세계 최초로 캐스팅을 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서 백러시를 방지하는 원심 브레이크 시스템을 처음 적용시킨 그런 베이트 캐스팅 릴이기 때문이에요. 1950년대 초반에 앰버서더라는 이름을 처음엔 사용을 안 했고 레코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요. 빨간색 이것과 다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거는 레코드 모델은 아니고 앰버서더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5000번입니다. 60년대 초반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모델이 검은색도 있어요. 이제 검은색은 5000C인데 그건 볼베어링이 장치되어 있는 거고 60년대 중반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쫙 지금까지 흘러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앰버서더 모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건 이겁니다. 60년대 거예요. 앰버서더라는 이름이 처음 붙었을 때의 그 모델입니다. 특이한 거는 이렇게 요즘 모델하고 다르게 핸들이 조그맣습니다. 작아요. 보통은 이렇게 이 정도로 크죠. 다들. 그런데 요만해요. 66년도인가요? 요 모델에 베어링이 장치된 검은색 모델도 나옵니다. 이건 5000C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앰버서더의 하이스피드 릴이 나옵니다. 5500번이 이제 하이스피드고요. 5500C인데요. 이건 5500번의 베어링, 볼베어링이 들어있는 모델입니다. 이때는 프레임이 이렇게 파형에서 민자 스타일로 바뀌고 5500은 하이스피드입니다. 너무 저속이거든요. 3.5대 1인가 3. 그거밖에 안 되던 게 이제 5점대로 올라가요. 여기선 이렇게 이쪽에 이 왼쪽 손으로 잡는 쪽에 이렇게 다이얼이 있는 모양이 이게 이제 클래식한 형태를 굳어졌어요. 그게 현재의 그 복제품들, 복각품들, 레플리카 모델도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때 이 대형 모델 7000번이라든가 10000번이라든가 대형 뭐 돌돔 낚시에 사용하는 그런 크기들 이때부터 계속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80년대에 이쪽이 파밍컵이라고 왼손 닿는 쪽에 다이아를 일로 옮겨버린 그 모양이 나오는데도
6,500까지만 그런 모양을 하고 그 이상 크기는 이 구형 이때 70년대 80, 60년대 70년대에 굳어졌던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요. 대형은 실은 이 5,000번이라는 사이즈가 앰버서더 베이트 캐스팅딜의 표준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현대의 베이트 캐스팅딜이라고 비교해 보면은 뭐 두 배 정도 커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표준이었습니다. 이 사이즈가. 그러다 이게 흘러오고 흘러오다가 극적으로 요즘 정도의 사이즈로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된 게, 가벼워지게 되는 계기는 일제 베이트 캐스팅딜 시마노나 다이와릴들이 미국 내에 침투하면서 작고 가벼운 그 릴이 인기를 끌게 되니까 베이트 캐스팅딜 자체가 이제 그 표준 사이즈가 이제 그렇게 변해가면서 이 스웨덴의 아버 앰버서더도 그거에 맞춰 갑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일제 릴과 비슷비슷해져요. 물론 이제 앰버서더라는 이름으로 신형 스타일이 나온 거는 1990년대 중후반, 네, 요 모럼 시리즈 정도까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이후에 나온 신 모델은 앰버서더라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이런 스타일의, 요즘 스타일의 로 프로필은 앰버서더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죠. 물론 이제 스웨덴제도 아니고요. 83년, 80년에 요 두 개 요런 B1형 로 프로필은 아닙니다만 B1형이 나오고요. 그 원인은 시마노 때문입니다. 시마노가 B1형을 내놓고 인기를 끄니까, 다이와도 내놓고 그러니까 그 1년 후에 아부도 내놓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디자인 회사가 만들었던 헨리 드레이퍼스라는 회사가 만들었던 이런 기믹이 잔뜩 들어가 있는 신기한, 뭐 나쁘진 않았어요. 별의별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든 거를 다 집어넣은 그런 일이지만 성능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시즌, 세 시즌 정도, 그래서 뭐 한 5, 6년 이상 재미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부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더 특이하게 포르쉐 스포츠카의 디자이너에는 아킴 스토르츠한테 또 의뢰를 해가지고 신 모델을 내놔요. 90년대 후반입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망합니다. 이게 제조하는 쪽하고 기획하는 쪽하고 다 낚시꾼들이 해가지고 직접 낚시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디자인하는 쪽 사람들이 낚시를 모르는 사람들, 오로지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만을 한 거예요. 낚시 도구를 그렇게 하면은 실용적으로, 이건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인데 낚시하는데 불편해 버린 거예요. 생김생김이 멋있으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쪽에서도 단가를 낮추고 그러려다 보니까는 이제 좀 엉성해지기 시작하고 내구성이 떨어지고, 원래 아부 앰버서더의 최고의 덕목은 배를 물려 사용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끄떡없는 내구성이었는데 내구성이 형편없어지고 이 모델에 가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요 모델까지는 내구성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앰버서더가 아주 괜찮았어요. 요거 나오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런 디자인을 싹 다시 포기하고 다시 원형 릴을 만듭니다. SM 시리즈라는 게 나오는데, 아, 그건 좋았어요. 요 책은 1995년도, 5년도 8월에 제가 스웨덴에 갔었어요. 1995년 8월. 그때 받은 카탈로그인데, 그 이후 96년도 판을 그 낚시가게에서 줬거든요. 그때 저는 클래식 모델에 퐁 빠져 있었기 때문에
4600C, 뭐 4500C였나? 그 당시에 클래식 모델 중에서는 괜찮았던 4600CS네요. 이거를 현지에서 구입을 했고요. 많이 사용은 했습니다만. 4600은 이 5000번하고 구경은 똑같아요. 이 폭이 좁을 뿐이고. 그때 최신형이 이제 SM 시리즈라고. 뭐 이렇게 클래식 모델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문. 소형은 이 파밍컵 스타일이었고요. 당시에 SM 시리즈라고 이게 굉장히 좋은 릴이었어요. 콤팩트하고 1600번 1번째 릴처럼 구경이 작은 소형 베이트 릴이 이제 주된 사이즈가 5000번대, 4000번대에서 1000번대, 2000번대로 이제 내려가는 그 시기니까요. 일제릴, 특히 이 당시에는 시마노의 캘커터가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캘커터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더 조그맣고, 파밍 느낌이 더 좋고, 캘커터 100번?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아브 앰버서더 SM 1600이 훨씬 좋았어요. 거기다 더 작았거든요. 근데, 캘커타의 50번이 또 그때 더 작은 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하이스피드고 굵은 줄을 감을 수 있고 이게 더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엠베서더의 이거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아브릴에 약간 좀 제가 떨어져 있던 그 시기라 이거에서 완전히 말아먹은 걸 2년 후에 이 모양을 내면서 부활을 하지요. 근데 이게 잘 안 팔렸나 봐요. 그 이후에 나온 이 모럼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엠버서더, 다시 이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근데 이제 폭발적인 인기라는 게 미국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인기라기보다는 일본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가 나오게 되는데 유명한 베스프로 일본에 뭐 미국까지 진출해가지고 상위 입상하고 그러는 유명한 베스프로 일본인 베스프로가 이걸 사용했다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약을 하고 막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 그때부터 루어낚시의 중점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아시아 쪽, 특히 일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너무 세게 말하는 게 될까요? 엠버서더 베이트 캐스팅 릴은 당연히 유럽에서는 뭐 가장 잘 팔린 또 성능 좋은 베이트 캐스팅 릴이었고 미국 시장에 건너가서도 뭐 최고 인기 제품이었던 건 맞습니다. 이게 197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도 대단한 붐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웨덴의 아브 엠버서더 릴이 굉장히 유명해져요. 이런 완전 옛날 60년대 스타일이 지금도 생산은 되고 있어요. 클래식 모델이라고. 근데 그건 레플리카 모델이고요. 뭐 물론 스웨덴에서 만들었습니다만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에서 재생산된 거였고 현재의 아부 가르시아에서 나오는 엠버서더 모델은 신 모델은 없습니다. 클래식 모델 중에서 이 레플리카 모델은 있어요. 그건 엠버서더 이름을 붙여 있지요. 그 이후에 변화 과정에서 90년대 후반 마지막으로 2000년 정도를 전후해서 엠버서더는 단종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